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 하니 기가 차네. 보자 하니 열뻗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듣자 하니 기가 차네. 보자 하니 열뻗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겨우 0.73% 이겨놓고 마치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 오만불손 후원무치 온 나라를 불쏘시면 말아먹네. 이게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윤석열을 지지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듣자하니 기가 차네. 보자하니 열번지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국가조사 겸이란 대통령의 부인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주가 조작에 대한 명확한 범죄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백했는데 이게 수사가 안 됩니까? 종합할 수 있습니까?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